자, 요즘에 수술비 보험 많은 문의가 오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수술비 보험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과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저 보험왕이 수술비 보험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순서에 맞게끔 가입을 해야 되는지 좀 가성비 대비 효율적인 수술비 보험 가입 예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수술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가장 많이 가입을 하는 질병 수술비, 질병 수술비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약관상 질병 수술비는 그 수많은 질병 수술에 대해서 절제 및 절단 등의 조작이 보장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질병이 정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질병 코드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질병에 대해서 절제 및 절단 단어나 아니면 등의 조작, 수술을 요하는 많은 요즘에 최신 기법이 있잖아요. 신의료기술이죠. 뭐 레이저나 냉동 아니면은 전기소작술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주사기로 빨아들이는 흡입이나 천자는 보장이 안 되시고요. 각 회사마다 질병수술비의 가입 한도는 틀린데요. 업계 누적은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A라는 보험사는 30만원, B라는 보험사는 50만원 이렇게 해서 각 회사마다 이제 보장 한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회사마다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질병수술비가 수많은 질병에 대해서 전부 다 보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아니면 기미주근깨, 점, 모반 아니면은 뭐 임신 출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보장이 안 되고요. 질병 수술비에서 보장이 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뭐 생명보험 약관을 쓰고 있는 임신 출산, 요실금, 재앙절개, 치해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서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에는 정액보상으로 열거주의로 보상이 되는 종수술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질병수술비는 포괄주의로서 전부 다 보장이 되는 반면에 물론 보상하지 않는 손에 몇 가지 빼놓고는 다 보상이 된다고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 1종부터 5종까지 회사에서 정한 신체 부위별로 어느 부분은 1종에 포함이 되고 어느 부분은 2종에 포함이 되고 어느 부분은 3종에 보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열거주의, 그러니까 회사에서 정한 그 부위, 그 부분에서 수술하면 가입 금액만큼 보장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1종부터 3종까지는 비관여 수술을 많이 하고요. 4조, 5종 같은 경우는 관여 수술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호망님, 관열과 비관열의 차이점이 뭔가요? 저한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자, 비관열 수술은요,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이런 부분들이 비관열에 속하고요. 비관열에 속하지 않는 모든 부분들은 관여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 수술비 다음에 종수술비를 많이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가입하는 게 엔대, 특정 엔대 대수술비를 가입을 한다는 거죠. 자, 특정 엔대 수술비는 각 회사마다 틀려요. A라는 회사는 123대, B라는 회사는 119대, C라는 회사는 뭐 135대 이렇게 해서 각 회사마다 틀린데요. 조금씩 약관 해석이 틀리다 뿐이지 거의 다 솔직히 보장 금액이나 보장 한도 내용 거의 다 뭐 도찐개찐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엔대 수술비 같은 경우는 머리, 뇌 쪽이나 심장 요런 쪽으로 뇌 심장 쪽으로 좀 포커스가 가해져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뭐 고혈압이나 당뇨 여러 가지 뭐 질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수술비 외에도 수많은 질병에 대해서 수술했을 때 보장이 되는데요. 일단은 엔대 수술비, 특정 엔대 수술비나 대수술비 같은 경우는요. 감액 기간이나 아니면 면책 기간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감액 기간 1년 미만 시에는 50%, 1년 이상에는 100% 그렇게 보장이 되고요. 하지만 관열 비관열 구분이 없기 때문에 뭐 종수술비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종수술비는 관열 비관열 구분이 있고 하지만 엔대 뭐 대수술비, 특정 질병 수술비에 반해서 일단은 감액 기간이나 면책 기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종수술비가 장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는 게 일단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종수술비와 그다음에 엔대 특정 엔대 수술비 뭐 관열 비관열 구분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뭐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요. 종수술비는 관열 비관열 구분이 있지만
특정 N대, 뭐 123대나 아니면 119대 이렇게 다 각 회사마다 뭐 숫자에 대해서 틀리잖아요. 이런 N대 수두비는 관열, 비관열 구분이 없다. 하지만 감액기간이나 면책기간이 N대 수두비는 있고 중수수비는 없다. 이런 부분을 좀 구별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수많은 수두비 중에서 뭐 질병 수두비, 종수수비, 그리고 N대 특정 수수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거 외에도 뭐 골절 수수비나 화상 수수비,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수비, 아니면 관상동맥, 뭐 여러 가지 수수비에 대해서 자잘한 특약이 정말 뭐 수십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도 지금 수수비와 중복이 돼서 질병 수수비, 그다음 종수수비, N대 수수비 다 중복 보장이 되거든요. 근데 전부 다 수수비를 가입하면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본인이 납입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가성비 있게 효율적으로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 보호망이 수수비 정의, 그리고 종류, 그리고 방법 순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에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